북한 주민을 세뇌시키는 기본 사상, 주체 사상을 만들어낸 주체 사상. 그 주인공 남북을 뒤흔든 황정엽 망명 사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정엽과 수행 비서관 한 명이 오늘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의 북한 탈출은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 그때쯤만 해도 젊으셨다. 이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얘기였죠. 이게 쌩쌩해 하셨지. 조선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미 희망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출로는 오직 남쪽 형제들과 손잡고 전쟁을 막아보는 길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되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 2인자에 해당하는 환정엽 선생이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에요. 이거 눈에 가십니다. 김정일은 얼마나 싫었겠어요. 엄청 싫지. 그래서 김정일도 황정엽 씨를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실제 북한 정예요원을 암살자로 파견하는 일까지 감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황정엽 선생의 진짜 휴민트. 초 근접에 있었던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측근에서 경호를 맡으셨던 분입니다. 권도승 경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황정엽 선생님의 근접 경호를 했었고요. 현재는 은평경찰서에서 지역경찰 순찰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예. 자,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잖아요. 왜 이렇게 집요할까? 이 집요함은 도대체 누굴 배운 걸까? 누굴 닮은 걸까 했는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집요함을 김정은이 물려받은 거예요. 2010년이면 황정엽 선생님이 망명하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꽤 흘렀죠. 김정일이 2010년까지 황정엽 선생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 요원 두 명을 내려보냅니다.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두 명이 검거됐습니다.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한국으로 들어온 뒤 국정원 조사에서 왜 탈북했는지 또 북한 내 생활이나 고향 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안기부 요원들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잡아? 이들이 탈북자들 사이에 섞여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참 국정원도 대단해. 첩보가 있었어요. 첩보가 있었어요. 황정엽을 죽이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휴민트의 힘이죠. 황정엽을 죽이려 정찰총무 요원 두 명이 탈북자들 사이에 섞여 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특정해 냈는지를 봤는데 물론 이제 망명 심사나 아니면 이제 탈북 심사 때 여러 가지를 묻잖아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웃겨. 탈북자들 사이에서 다들 이제 좀 마르고 야위고 좀 이렇게 날씬하시고 못 먹어서 힘든데 두 명이 건장하더래요. 여기에 굳은 살 있는 애들. 그렇지. 권도승 두 명이 거기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안기부 의원들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묻고 유도신문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백을 했는데 자백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2009년 11월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이 두 명의 요원을 호출해서 미션을 내립니다. 황가의 친척으로 남조선에 침투하여 황가를 없애라. 라는 거, 미션을 받았다라고 황가의 친척으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라. 실토를 하게 되면서 김정일의 2010년 암살 미수 사건이 다 폭로가 되죠. 13년 동안의 좀 짧다면 짧은 대한민국 생활을 끝으로 87세의 나이에 별세를 하시게 됐습니다. 황정엽 전 비서가 지난 10일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호원이 자택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다 숨진 황 전 비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의문의 죽음이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안에서 돌아가셨고 오전 5시부터 황 선생님이 2시간 동안 반신욕을 즐겨왔었다고 하는데 아침 9시가 됐는데 거실에 나오셔야 될 선생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경호원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방을 통해 있는 욕조까지 들어갔는데 욕실에서 숨진 황장엽 선생님을 발견했더라가 이제 공식 기록인데 황장엽 선생님이 사망하신 지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발견했을 그 순간까지도 욕조에 물이 따뜻했다. 타살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그때 들긴 들었었어요. 그때요. 뭐랄까 타살설이 나왔던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10월 10일 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하루 전인 10월 9일 날 돌아가신 거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9일 1시경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3시에 이제 안가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반신욕을 시작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저기 이제 그 당시에 그 콩나물 비빔밥 같은 걸 드셨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반신욕을 하자마자 10월 9일 날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방금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날 오전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열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욕조 물이 따뜻했더라. 그래가지고 약간 타살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그때 들긴 들었었어요. 그때요. 또 뭐 남기고 간 흔적 없습니까? 유서가 있진 않았을까. 당시 이제 기자들이 미리 궁금해했었는데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삶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맞이한 것만큼 분명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안가의 상황이랄지 철도 같은 보안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랄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돌아가신 게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게 맞다라는 결론을 이르렀는데 두 개 남은 가족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들이 그 가택 연금이 됐었다가 탈출 시도하다가 이제 사망했고 그리고 부인은 처형당한 거요? 네, 자살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딸들도 있었는데 딸 같은 경우는 수용소로 끌려가는 차 안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 고위층들은 외국 나갈 때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잡아둬요. 맞아. 그래서 이제 얼굴을 잡아놓지. 항상 한국에 오면은 평생 이게 짐이 되고 속자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일보다도 어떻게 데리고 오냐. 다시 구출해 오냐. 그러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황장엽 선생도 본정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야 되고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려면 내 양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그 괴로움을 안고 사셨죠. 그걸 황 선생님은 뭐 술이나 다른 유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회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리고 몇 장의 메모들은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인지 네. 보면 혼자 있고 싶다, 잡지 마라. 이게 근데 본인의 이제 끄적거림이었는데 노랫말을. 아, 노랫말이야. 노랫말을 혼자 있고 싶다, 잡지 마라. 이런 노랫말을 뭐 그냥 뭐 이런 메모장이나 뭐 종이 이런 데 이제 끄적거려 놓은 것들이 몇 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아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태경 의원님이나 김성민 대표님 자주 만나고 이제 교류하셨고 태연한 모습도 보이셨고 아마 본인의 괴로웠던 모습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항상 어쩐 맞아요. 이성적인 철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냉철한 철학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들에 대한 그리움 경관이에게 보였던 아, 우리 아들도 태권도 했는데 너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난다. 그런 괴로움 그리고 끝끝내 저 북한 땅을 저렇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 이런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